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행사 이다지입니다. 우리 9월 평가원 대비 용어 특강. 정말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많았잖아요. 오늘은 근현대사 편입니다. 근현대사가 비슷하고 막 군대 이름도 다 그게 그거 같고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싹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용어 특강.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가 있죠. 일단 핵심은 둘 다 독립협회에서 1898년에 주최한 집회입니다. 근데 차별계층에서 차이가 있어요. 만민공동회는 서울 종로에서 민중들을 모아서 열리는 집회고요. 관민공동회는 민중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리까지 함께한 집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과 민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민공동회의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러시아가 막 간섭하고 이권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되고, 관민공동회의 포인트는 공동회에서 결의한 국정개혁안을 헌의6조로 정리해서 고종에게 올렸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국채보상운동 대 물산장려운동. 둘의 공통점은요, 경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이에요. 시기에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 전에 개화기에 벌어진 운동이고요.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벌어진 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나라 빚을 국민들이 갚자는 운동이고요. 아무래도 또 누구한테 돈을 빌리면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막 돈을 빌려주고 내정 간섭을 하니까 그 돈을 국민들이 갚자는 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에 값싼 일본 상품 대신에 우리 민족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시작했고요.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니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민회 대 신간회, 이거 진짜 많이 출제돼요. 일단 신민회는 일제강점기 전에 개화기였던 1907년에 생긴 단체였고요. 신간회는 1927년 일제강점기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비슷비슷한 이 용어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신민회는 비밀결사 단체로 일본에 저항했다면, 신간회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단체로 일본에 저항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해체됐던 시점에서도 기억을 해두면 좋은 게, 신민회는 1911년에 일제가 조직한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 해체가 되었고요. 해체라고 표현을 했죠. 신간회는 1931년 내부 갈등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해소라고 하는 단어는 신간회에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토지조사 사업 대 산미증식계획. 일단 둘 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수탈했던 정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진행이 되었고요.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에 처음 실시가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가 토지세를 거두고 세금을 거두고 우리 땅을 빼앗기 위해서 벌인 사업이었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땅을 가진 사람 지주라고 하죠. 이 지주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조선총독부에 자기의 소유의 땅을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땅이 신고가 되질 않았고, 그런 땅을 조선총독부에서 빼앗아 간 거죠.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지게 되어 1920년대에, 그래서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에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에 가져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만주산 잡곡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3.1운동 대 60만세운동. 둘 다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누구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는가,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3.1운동은요, 고종황제의 죽음이 배경이 돼서 1919년 3월 1일에 시작이 됐어요.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를 계기로 1926년 6월 10일에 일어납니다. 고종이냐 순종이냐, 이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이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도 바뀌게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60만세운동은요, 학생들과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가 함께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도 이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북로군정서 대 서로군정서. 둘 다 만주에서 조직된 무장독립운동 단체예요. 서로군정서는 서잖아요. 서간도. 북로군정서는 북간도에서 결성이 됩니다. 대한독립군 대 대한독립군단.
정말 비슷하게 느껴지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1단 대한독립군은 한계부대를 생각하면 되고요. 대한독립군단은 단이 붙었잖아요. 여러 군부대가 통합된 겁니다.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군대고요. 대한독립군단은 서일 총재가 이끌었습니다. 아, 이것도 시험에 출제하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틀리는 건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도 이름이 정말 비슷하죠. 일단 조선의용대는 1938년 중국 관내에 생긴 최초의 조선인 독립군 부대로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결성이 됐어요. 이들 중 일부가 1942년에 중국의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후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의열단대 한인애국단.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모두 의열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의열활동의 뜻이 정의로운 일을 열렬히 시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의 정의로운 일이 뭐겠어? 바로 일제 식민통치를 끝내는 거겠죠. 그래서 의열활동의 핵심은 일제 식민통치 핵심이 되는 기관, 조선총독부, 뭐 종로경찰서 이런 기관들 있죠. 그리고 우리를 식민통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하는 인물을 제거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열단은요, 1919년에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했고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의열단체입니다. 대표적인 활동도 알아두면 좋아요. 의열단의 대표적인 의거 활동으로는 김익상 의사의 조선총독부 의거,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의거, 나석저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의거 활동이 있고요.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활동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활동이죠. 이봉창 의사의 일왕에 대한 의거,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많이 틀리죠. 한국 독립군대 한국 광복군. 한국 독립군은요, 1931년에 만주에서 창설된 군부대고요. 한중 연합작전을 벌였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군 부대예요. 근데 재밌는 게 둘 다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넘어가서 우리 현대사로 넘어가 볼게요. 발췌개헌대 4.4.5입개헌. 둘다 이승만 정부 시기의 독재를 위해서 했던 개헌이에요. 시기와 내용이 다릅니다. 발췌개헌은 우리나라 첫 번째 개헌이고요. 4.4.5입개헌은 두 번째 개헌입니다. 발췌개헌은 1952년에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헌법이에요. 여러분, 간선제랑 직선제 차이 알죠? 이때가 6.25 전쟁 시기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선제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하면 불안해서라도 기존 대통령을 뽑을 거라 예상해서 개헌을 했던 거죠. 실제 발췌개헌을 통과시키고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발췌개헌과 4.4.5개헌이 연관성이 있어요. 4.4.5개헌은 초대 대통령만 중임 제한을 없애자는 거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대통령을 할수 있게끔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원래 헌법은 대통령을 두 번 이상은 못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1대, 2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이 또 대선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개헌한 것이 4.4.5입 개헌이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출석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는데요. 표결 당시 명부에 등록된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 203명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준비하세요. 그중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숫자가 135.333333333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겠어요? 136표죠. 136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개표를 해보니까 너무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죠. 135표가 나와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한 수학자가 반올림에 의하면 135.33333에서 0.3은 한 명의 인간으로 볼 수 없어서 4.4.5입의 논리, 반올림의 논리에 의해서 버려하니까 135명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안이 어거지로 통과가 되죠. 결국 이승만은 3대 대통령에 임명이 됩니다. 4.19 혁명대 6월 민주항쟁. 둘 다 민주화 운동이에요.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에서,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일어났어요.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독재 타도, 부정선거 규탄을 위해서 1960년에 일어났고요.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일어납니다. 둘의 핵심 비교 포인트가 있어요. 둘 다 학생들의 희생이 기폭제가 돼서 운동이 확산되었다는 거죠. 4.19 혁명은 김주열 학생의 희생으로 운동이 확산되었고요.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그 서울대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물러났는데 이걸 하야라고 해요. 6월 민주항쟁으로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하야를 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7.4 남북공동성명대 6.15
남북 공동선언.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통일 정책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기였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있어요. 7.4 남북 공동선언의 키워드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함정 포인트가 고위 관료 간의 대화로 발표가 되었지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이때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발표했는데 이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 만나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항상 최초의 남북 정상 간 회담이었다,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의 하나로 개성공단 건설도 시작이 되고요. 경의선 철도 복원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용어특강 근현대사까지 정리를 해보셨어요. 머릿속에 쏙쏙 넣을 수 있도록 반복되는 포인트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비슷한 용어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안녕!